뭐가 악의적입니까? 이 말 기억나시죠? 이게 충격적이었던 게 두 가지잖아요. 이게 대통령 앞에서 이런 말 했다는 거하고 스리바 차림으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? 어쨌든 지금 MBC 기자분들은 대통령을 그냥 어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죠. 그냥 반대파의 수장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. 미디어 오늘. 사실 저는 서민 교수님 그 기생충 같은 이야기 책 저희 집에 있거든요. 아 정말요. 오래된 책이죠. 앞으로 나오시죠. 그리고 이제 아니, 앞으로 나오시죠. 나처럼 못생긴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.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. 오늘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쪽 앞쪽으로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기생충을 전공하고 대한연대 대표 서민입니다. 이제 축사도 매우 지겨우셨을 텐데 이제 조금만 저까지만 좀 하겠습니다. 준비하겠습니다. 그렇죠. 예전에 되게 못생겼었는데 쌍수해갖고 지금은 이제 잘생겨졌고요. 못생긴 분들 자신있게 쌍수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. 저기 뭐가 악의적입니까? 이 말 기억나시죠? 이게 충격적이었던 게 두 가지잖아요. 이게 대통령 앞에서 이런 말 했다는 거하고 스리바 차림으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? 어쨌든 지금 MBC 기자분들은 대통령을 그냥 어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죠. 그냥 반대파의 수장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뭘 근거가 뭘까요? 지금 시청자들은요. 그냥 자기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. 거짓말이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걸 원합니다. MBC는 공영방송이란 MBC는 이 점을 파고들었죠.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딱 봐도 100만 이 조국 수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? 그 당시 이 조국이라는 범죄자를 수호한다고 거리에 나와서 약간 쫄렸던 사람들은 그 말에 진한 감동을 받았고 그때부터 MBC를 열심히 시청하기 시작하죠. 그때부터 MBC가 살아났고요. 그 뒤 MBC의 뭐 모습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죠.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계속 그냥 선동과 왜곡으로 일관되지 않습니까? 근데 뭐 이게 MBC만 그런 게 아닙니다. 뭐 KBS나 뭐 TBS 말할 것도 없고요. YTN도 그렇습니다. 이게 우리 공영방송에 진짜 이걸 보면 정말 이게 공영방송 왜 필요한가 사람들이 묻고 있죠. 언론이 총연합회 이 모임이 만들어진 건 이렇게 암담한 언론 현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연대가 이제 좀 그런 유튜브 같은 언론들에게 좀 말해줘야 됩니다. 언론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편이라고 해도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있으면 욕하는 거라고. 그게 언론의 본분이라고 좀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런 언론이 주류가 돼서 시청자들도 좀 불편하더라도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축하드립니다. 청년.